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벌을 받아요?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. 그걸 모를 정도로 뻔뻔하다면 할 수 없지만. 나 우리 애 아플 만큼 나쁜 짓 한 거 없어요. 지 자식 아픈 것만 눈에 들어오나 보지? 내 자식 가슴에 못 박고 피눈물 나게 한 건 너 때문에 결혼식 파토나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서 우리 아영이 밥도 못 먹고 방에 처박혀 있어. 어때? 네 자식 아프다니까 이제 좀 반성이 돼?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애 아픈 것까지 들먹이면서 나한테 이래요? 당신 때문에 우리 사랑이 잘못되면 책임질 거예요? 책임질 거냐고! 왜 이래 사람 많은 데서? 네 자식 살리고 싶으면 네 잘못 인정하고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놔. 내 남편도 우리 아영이 신랑감도 가고 명장도 다 제자리로 돌려놓으란 말이야. 서울병원 닥터윤석열을 전해드렸던 차승필이라고 합니다. 예, 오사랑 환자 잘 좀 부탁드립니다, 선생님. 네. 검사 결과가 나왔나요? 급성 골수백혈이라고요? 어느 정도 전이된 상태입니까? 아이 엄마도 검사 결과 얘기를 들었나요? 예, 알겠습니다. 지를 잡자 찌찌 몇 마리? 두 마리 잡았다 만세! 야, 귀철씨 왔어. 야, 과일 이렇게 많이 사왔다? 통원치료 받으러 오는 길에 사랑이 보려고 드셨어요. 공장 식구들 다들 걱정하는데 제가 대표로 온 거예요. 고마워, 기철씨. 병원 앞에서 기철이 아저씨 만나서 같이 왔어. 엄마, 참, 사랑이 검사 결과 보고 왔다며 뭐래? 나 퇴원해도 된대? 저기 검사 받을 게 좀 더 남아서 병원에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. 아까처럼 그 아픈 주사 또 맞아야 되는 거야? 나 그거 싫은데. 엄마, 나 그냥 집에 가서 병원 다니면 안 돼? 새 친구들도 보고 싶단 말이야. 맞아. 내일 나랑 손잡고 학교 가기로 했는데. 아니, 엄마가 깜빡하고 저 시트 갈아달라고 한다는 걸 잊었다. 잠깐 갔다 올게. 응? 저기 기재 씨 과일 좀 드시고 계세요. 현미야, 저 챙겨드려. 네, 안녕하세요. 잘 키웠어. 낳은 엄마도 나 몰라라 버린 자식.
네 배 아파서 나는 현명이 진 소리보다 금쪽같이 기뻐 내가 알아? 어? 너 자책하지 말고 너 사랑이 병 고치는 데만 신경 써. 알았지? 진봉아, 우리 사랑이 골 쑤시게 한다는데 어머님부터 자제하지 않을까? 평생자마다 나랑 남겨놓고 한 사람 도대체 어디 가서 잤냐? 어? 선생님, 다녀왔습니다. 여보시오, 나 배고파 죽겠는데 제발 밥 좀 주시오. 예? 아, 점심 좀 아까 드셨지 않습니까? 아까라니, 벌써 나는 닷새째 굶고 있는데. 네. 아니 근데 여기가 어딘가? 아, 병원이잖아요. 아, 사장님 기억 안 나세요? 아까 사랑이도 보셨었는데. 응? 사랑이? 맞아, 그래. 그 사랑이 보고 왔나? 어때? 아직도 많이 아프던가? 아니요, 많이 좋아졌습니다. 그래, 그럴 수밖에 없겠지. 걔가 그래도 그리도 잘 타고 아주 건강한 애였어. 근데 멀쩡한 애를 데려다가 그렇게 아픈 검사를 시키고 말이야. 이 병원이 이상한 거 아니야? 하여튼 우리 사랑이가 하나도 안 아플 때까지 나는 계속 이 병원에서 우리 사랑이를 지키고 있어야지. 그러세요. 응. 차은 사모님은 어떻게 여기... 뭘 그렇게 놀라요? 딸이 아버지 입원한 병원에 오는 게 뭐 잘못됐어요? 아니, 그런 뜻이 아니고. 아버지랑 할 얘기가 있으니까 좀 나가줘요. 예. 예.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왔어? 어떻게 알긴요. 입원하시고도 소식이 없어서 수소문해서 찾아왔죠. 근데 세상 참 좁대요. 오다 보니 사랑이도 이 병원에 있다던데. 듣자 하니 그 애가 죽을 수도 있다면서요? 아니, 사랑이가 죽을 수도 있어. 그 무슨 소리냐? 자세한 거야 저도 잘 모르죠. 하지만 그 애가 진짜 죽는다면 아버지 재산이 결국 백일홍한테 넘어갈 텐데, 그래도 생판 모른 백일홍보단 아버지 딸인 제가 아버지 재산 물려받는 게 더 순리에 맞지 않나요? 아니, 우리 사랑이가 죽을 수 있다는 게 너 그게 무슨 소리야? 네가 아무리 내 재산을 갖다가 뺏어가려고 네가 이렇게 나를 노리고 다니지만은 그래도 세상에 할 얘기가 있는 것이지. 네가 어떻게 사랑이가 죽을 수가 있다고 나를 속이려들어. 천하의 못된 년 같은 일하고 어디서 나가. 저도 자식 키우는 사람인데 그런 거짓말을 할 리가 있어요? 괜히 남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잘 생각해보세요. 다음에 다시 올게요. 다시 오건 말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. 나는 네 얼굴 나는 조금도 보기 싫은 사람이야. 아영아! 뭘 그렇게 놀래? 어. 저, 사장님 안에 계시지? 너 진짜 사표 내려고? 응. 선배랑 내가 아직 안 볼 사이도 아니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. 그래. 오늘 시간 어때? 우리 같이 술 한잔 하자. 알았어. 어디 나가시나 봐요. 좀 급하게 볼 일이 있어서요. 그날 결혼식은 미안해요. 아니요, 예상했던 일인데요. 아, 참, 백 사장님 아이가 아프다는 얘기 들었어요. 결혼식도 취소됐다고요? 좀 미뤄진 것뿐입니다. 이거 사직서예요.